눈에 이어서 이번에 귀로 가볼게요. 귀 중요하죠. 자, 첫 번째 네. 증상. 되묻거나 TV 소리가 크다면 난청을 의심하세요. 저도 아버지 TV 소리가 점점 커져가지고 걱정이에요, 손 교수님. 네, 맞습니다. 보통 30세가 넘어가면 이제 난청이 시작되기 시작하는데요. 저희가 소리를 듣는 경로와 그리고 난청이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영상을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소리가 이렇게 외이도로부터 음파로 들어오면 고막을 진동을 시키고 그 고막을 진동시킨 것이 이소골이라는 작은 뼈를 거쳐서 이렇게 달팽이관, 지금 마치 스튜디오에 있는 나선형 계단 같은 모양인데요. 이 달팽이관을 통해서 소리가 들어가는데 달팽이관의 각자의 부위에 따라서 담당하는 음이 다릅니다. 보통 달팽이관 입구에 있는 세포들이 먼저 손상이 되게 되고 이것이 물리적인 충격을 먼저 받는다든지 아니면 혈관이 조금 더 빨리 수축해서 고음 쪽부터 떨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달팽이관 입구에는 주로 고음, 그리고 달팽이관의 가장 윗부분은 저음을 담당하는데 보시는 것처럼 처음에 16,000, 8,000, 4,000 이렇게 저 주파수를 나타내는 것인데 고주파부터 이렇게 청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구나. 요즘에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아래층의 할아버지께서 TV 소리가 너무 크다 보니까 봤더니 난청이었더라. 근데 네. 저희 부모님도 야 뭐라고 자꾸 되물으세요. 이게 어떤 기준이 약간 난청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건가요? 네, 아마 난청이 있을 가능성이 높은 분이실 텐데요. 저도 이제 외래 오셔가지고 부부가 오셔서 할아버지는 3으로 듣는데 나는 2로 들으니까 할아버지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난청을 자가 진단할 수 있는 항목들을 좀 알아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전화 통화에 어려움이 있다든지 다시 말해달라고 자주 요청한다든지 잘못 이해하거나 부적절하게 반응한다든지 혹은 TV나 라디오 소리가 크다는 불평을 듣는다든지 시끄러운 곳에서 대화가 어렵다든지 그리고 두세 사람이랑 동시에 얘기하기 어렵다든지 귀에서 어떤 울리는 소리나 쇳소리 같은 것이 들린다든지 간다, 잔다, 안다, 찬다 이런 것들이 잘 구별이 안 된다든지 이런 증상들이 이제 바로 난청이 되겠는데요. 결국은 이 노화성 난청이 되면 이 중에서 한 세 가지 정도 혹은 두 가지 이상의 증상이 나타나게 되고 노화성 난청이 되면 특히 일상 대화에서 말하는 소리들보다는 TV 소리를 조금 더 알아듣기가 어려운데 이것이 TV 소리가 좀 더 고주파이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TV에서도 뉴스같이 또박또박 이제 말씀하시는 것은 별로 알아듣는데 문제가 없는데 네. 드라마, 사극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맞아, 보실 텐데 거기에서 소리를 지른다든지 혹은 속삭인다든지 네. 이런 맞아. 이제 대화는 굉장히 알아듣기가 어렵게 되겠습니다. 근데 저 항목 중에서 간다, 잔다, 찬다, 안다 이거를 특별히 구별하지 못하는 게 굉장히 이상하거든요. 뭐 간장공장, 공장장 이런 것도 아니고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교수님? 네. 굉장히 오랜만에 들어봅니다. 이런 아, 야, 여 이런 것들이 모음이 되겠고요. 그리고 네. 기역, 니은, 디귿 이런 것들이 자음이 되겠는데 우리말에서 혹은 영어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모음은 주로 저주파, 달팽이관으로 치면 위쪽에 위치를 하고 자음은 달팽이관의 아랫부분에 위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 주로 물리적인 충격 때문에 고음 쪽부터 손상이 되기 때문에 자음을 구별하는 게 조금씩 어려워지고요. 그래서 특히 자음 중에도 고주파가 시옷, 치읓 뭐 이런 것들이 되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누가 얘기를 할 때 사장인지 차장인지 이런 것들을 알아주면 중요하지. 사장님한테 차장님이라고 그러면 큰일 나지.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씩 이제 감별이 어려워지고 자꾸 되묻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런 고음 난청부터 생기는 노화성 난청인데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주파수들을 저주파부터 고주파까지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1kHz, 10kHz 지금 틀어놓고 있는데 워낙 저음은 우리가 잘 못 알아들으니까 이제 들려요. 예, 보통 여기서부터가 가청 주파수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고요. 500, 1000, 2000이 주로 우리가 대화에 많이 사용되는 그런 음역이 되겠습니다. 아유, 높아라. 아유, 귀 아파. 네, 고음으로 오시면 이제 불편한데 벌써 15,000, 이미 15,000, 2만 이렇게 들리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잘 못 듣고 있잖아요. 2만은 소리 끈 거 아니었어요? 네, 죄송한데 저는 만부터 잘 안 들리는 것 같아요. 굉장히 안타깝긴 한데요. 예. 결국은 이렇게 고주파 쪽부터 서서히 난청이 진행되기 때문에 방금 소리를 뭐 초등학생이 들었다고 하면 2만까지 거의 들을 수 있을 거거든요. 이제 그런 차이가 생기게 되고요. 예. 그리고 이제 노화성 난청이 생기면
남자보다는 여자 목소리가 좀 높고 여자 목소리보다는 아이들의 목소리가 좀 높기 때문에 아이들, 여자, 남자 목소리 순으로 점차로 잘 안 들리게 되겠습니다. 예. 아, 그러니까 방금 저희도 각각 이제 주파수 따라 네. 들리는 정도가 달랐는데 이게 고주파로 갈수록 안 들리는 게 이제 난청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교수님도 귀 건강 잘 챙기셔야겠어요.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난청, 이런 것도 이제 치료가 가능할지 가능하다면 언제부터 해야 될지 한번 궁금하시죠? 살펴볼게요. 네. 난청 진단받으면 적극적으로 치료하세요. 그러니까요. 네, 우선 이비인후과를 방문을 하셔가지고요. 정말 내가 난청이 있는지, 난청이 있다면 어느 정도 난청인지, 그리고 그 난청의 종류가 어떤 종류인지, 이것이 수술로 치료할 것인지, 혹은 보청기나 심지어는 인공와우 수술까지 필요할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난청의 종류와 치료법에 대해서 한 가지씩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첫 번째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안 들리는 노화성 난청이 되겠는데요. 네, 노화성 난청의 경우에는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이 사실은 노화성 난청은 어느 정도 체질적이고 우리가 눈이 나빠지는 것도 사람마다 속도가 다르듯이 귀가 나빠지는 것도 사람마다 속도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어떤 본인이 제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지만 제어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면 바로 고혈압, 당뇨, 골다공증 같은 성인병들을 예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고혈압이나 당뇨를 조절하지 않아서 혈압이 높거나 혹은 당 수치가 너무 높으면 이런 것들이 혈관 질환을 일으켜서 이런 난청을 유발하기가 좀 더 쉽게 되겠고요. 골다공증과 난청은 선뜻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 골다공증 때문에 결국은 우리 달팽이관도 뼈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달팽이관이 점점 흐물흐물해지고 그리고 달팽이관 안에 있는 유모세포라고 하는 이런 털이 다 있는 세포들에도 건강이 안 좋아지면서 결국 골다공증에서 난청, 특히 돌발성 난청이 굉장히 심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에서는 뭐 짠 음식을 특히 이제 주의하시라고 하는데요. 예, 저희가 짠 음식을 많이 드시게 되면 특히 이런 난청, 이명, 어지럼 이런 것들이 같이 발생하는 메니에르병이라는 병의 이런 어떤 증상이나 이런 것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음식은 너무 짜지 않게 드시라고 많이 권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시끄러워서 잘 안 들리는 소음성 난청이 되겠는데요. 소음성 난청은 사실은 예방이 최선입니다. 그래서 소음성 난청 가장 흔히 일으키는 경우가 우리가 군대에서 사격 연습을 했을 때 한번 삐 소리가 난 다음에 그 삐 소리가 평생 가는 이런 것이 결국 소음성 난청으로 고음이 나빠지고 그 고음이 나빠지면서 고음 이명이 생기는 경우이고요. 혹은 뭐 인강을 듣는다든지 혹은 지하철이나 이런 시끄러운 환경에서 동영상을 이제 이어폰으로 청취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주변의 소음 환경을 이기고 소리를 들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큰 소리로 나도 모르게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이 되면 소음성 난청이 점점 발생하게 되고 그리고 약간의 소음성 난청은 회복이 될 수가 있는데 일단 소음성 난청이 굳어지면 그 이상 회복이 되지가 않기 때문에 소음성 난청은 예방이 최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아무 이유 없이 갑자기 안 들리는 돌발성 난청이 되겠는데요. 돌발성 난청은 골든타임이 정해져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돌발성 난청은 보통 72시간 내에 한 3개 이상의 연속된 주파수에서 데시벨로 한 30데시벨 이상 떨어지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주로 한쪽에 많이 생기고요. 혈관 질환이라든지 바이러스성 질환 그리고 드물게는 청각신경에 생기는 종양 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선은 가까운 이비인후과에 방문하셔서 정확히 진단을 받으시고 속히 스테로이드 치료 같은 치료를 시작하셔서 회복을 위해서 노력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저런 이유로 이제 귀가 잘 안 들리는 어르신들에게 보청기를 그럼 한번 써보시겠어요라고 말씀을 드리면 한사코 싫어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나이 들어 보일 하시구나.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니까. 근데 이 보청기 치료에도 골든 타임 그러니까 치료 시기가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시력이 떨어지면 저희가 당연히 안경을 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보청기를 써야 될 난청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보청기가 꼭 필요합니다라고 설득을 드리면 보청기를 여러 가지 이유로 꺼려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은 본인이 무슨 장애가 있는 것 같은 어떤 그런 안 좋은 생각이라든지 혹은 비용 문제라든지 혹은 주변에서 이런 주변에 아시는 분들이 써봤는데 보청기 시끄럽기만 하고 별로 효과가 없다라는 얘기를 들으시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불편하다든지 혹은 비용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어떤 선입견 때문에 안 쓰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실제로 보청기를 써야 할 청력이 되었을 때는 가장 빨리 그리고 쉽게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보청기고요. 그래서 이런 보청기도 타입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를 준비를 했는데요. 크게
저희가 나눴을 때 고막형, 그리고 외이도형, 그리고 귓바퀴형, 귀걸이형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고막형 보청기가 되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작은데요? 잘 보이지도 않는 정도이고 네. 저 같은 사람은 귓구멍이 많이 커서 굉장히 한번 넣으면 빼기가 네. 힘들 정도로 굉장히 작은데요. 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조그맣게 손잡이가 있고요. 예. 가장 큰 형태는 이제 네. 귀걸이형인데 네. 귀걸이형도 이렇게 귀 뒤에 걸어서 보면 네. 제가 지금 오늘 가져온 모형은 좀 큰 모형인데요. 실제로 귀 살짝 한번 저희가 보여주실 네. 수 있을까요? 네, 네. 이 모형이 이제 관이 있는데 이 관이 굉장히 얇게 나오고 요새는 그리고 본체도 굉장히 얇게 나와서 네. 사실 이렇게 귀 뒤에 걸었을 때 거의 이제 보이지 않는 형태가 보여요. 되고요. 특히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머리로 가려지기 때문에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이 보청기를 꼈나 이렇게 머리를 들쳐 보이는 일은 없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사실은 어떤 남의 눈이나 시선을 의심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리고 이제 비용 문제가 있게 되겠는데 비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대한이과학회에서 많이 노력을 해서 네. 난청이 심한 분들에서 청각장애 진단을 받으면 5년에 한 개씩은 급여 보청기라는 것을 이용해서 본인 비용이 들지 않고 좋네요. 보청기를 네. 이렇게 구입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청력이 그러니까요. 나쁘면 반드시 보청기를 반드시. 착용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